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제품은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워머신 마크 4입니다. 원래는 혼앱인데 카톤 박스는 못 받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박스는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푸짐하죠? 옆으로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박스 아트 나름 이렇게 빨간색 라이트업이 된 워머신 아주 멋있고요. 뭐 옆에 이렇게 워머신 나와 있고 뒤에는 살짝 포징을 잡으면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뒤쪽에 되어 있고요. 한번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죠? 역시 워머신은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외면받고 있는 워머신 마크2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풍성한 무기와 이펙트 파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특별히 또 스탠드까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무기가 굉장히 풍성하죠? 빨리 꺼내서 본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4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네, 이 원래 영화를 보면 이제 카모플라주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건 이제 워낙 작다 보니까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진한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뭐 이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로포션이라든가 디테일 이런 거는 끝내줍니다. 워머신은 실망시키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부터 오겠습니다. 헤드.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솔직히 아이언맨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몰드라던가 이 눈에 약간 메탈릭하게 해가지고 이중 같은 느낌을 주게끔 해놨습니다.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삐져나오거나 미스난 부분이 없어요. 가동성 끝내주죠. 네, 고개를 완벽하게 들어서 비행 포즈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승모 쪽에 캐논이라던가 어깨 프린트 그리고 가동성, 어깨 장갑이 들리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경관절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 이렇게 창박도 잘 돌아가고요. 앞에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가슴 쪽에 아크리액터 부분, 아이언맨보다 워머신을 더 잘 만든다니까요. 이건 안쪽에 몰드까지 그 도색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마크4라서 004라고 되어 있고요. 흉부 쪽에도 네, 잘 움직이고요. 몰드도 잘 들어가 있고 도색도 끝내줍니다. 여기 밑에 쪽 허리 하복부 쪽도 잘 움직입니다. 고관절 확장되고요. 잘 돌아가고요. 여기에 살짝 스커트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에 큰 무리를 주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런 데 보시면 몰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무릎 부분도 잘 꺾입니다. 뒷모습도 보시면 종아리 부분도 굉장히 잘 조형되고 도색되어 있습니다. 발목의 가동성을 위해서 이쪽도 살짝 들리고요. 발 뒤꿈치 쪽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발목을 꺾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쪽도 잘 움직이고요. 그래서 고정성이 좋기 때문에 자립이 굉장히 잘 됩니다. 뒤에 보시면요. 역시 마크4는 등짐이 또 핵심이에요. 등짐이 여기 나중에 다 펼쳐지면서 무기가 되는 건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몰드라던가 도색, 조형 아주 좋습니다. 이 발바닥 쪽에 이펙트 파츠를 꽂을 수 있도록 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포즈를 지어보면서 여러 가지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짐 분리인데요. 이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 게틀링건 있는 걸 뒤로 싹 빼주면 되고요. 이 위에 쪽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도 빼주면 되고요. 밑에도 빼주면 됩니다.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등 쪽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 등 쪽에다가 다 펴져 있는 파츠를 장착하면 됩니다. 자,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짜잔! 와, 다 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등짐이 다 펼쳐지고 전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볼게요. 앞쪽에서 짠. 따로 가동되는 건 이렇게 게틀링건 가동되고요. 여기 등쪽 하단부에가 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가동되는 거 없는데요. 이런 설정으로 한번 포즈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4 모든 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요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옛날에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핫토이도 요거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언맨 3 제품들부터 이펙트 파츠를 조금씩 끼워주더니 요즘에는 뭐 거의 디폴트로 끼워주고 있죠. 뭐 요런 포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워머신의 어떤 육중함과 전투적인 자세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포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워머신 마크4 공중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죠.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이펙트 파츠도 역시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주고 있고 큰 포징은 아니더라도 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워머신 마크4 좋습니다. 이제 전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약하며 날아오르는 네, 워머신 마크4로 한번 포징을 해봤고요. 이 워낙 이 장비가 좋고 육중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포즈를 잡으면 그냥 멋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근데 뭐 이래서 멋있고 저래서 멋있고 좋아하니까 그냥 다 멋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또 이어지는 제품은요, 로켓 라쿤입니다. SH 피그아츠고요. 혼의 판정 제품인데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뭐 옆에는 뭐 거의 비슷하고 네, 뒤쪽에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작다는 거. 이야, 정말 작네요. 빨리 열어볼게요. 네,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핫토이의 총과 똑같이 생긴 총이 있고요. 얼굴은 3개가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네, 손도 둘, 6개. 네, 3쌍이 껴있는 것까지 4쌍이 들어있네요. 뭐 나름 작지만 풍성하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자, 빨리 꺼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켓 라쿤입니다. 이건 레전드보다 훨씬 자립이 잘 되네요. 뭐 하긴 가격 차이가 얼만데. 관절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뭐 디테일한 도색이라든가 조형도 괜찮습니다. 뭐 요 정도로 보시고 가까이 한번 볼게요. 자, 헤드부터 봅시다. 헤드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네, 정말 털같이 그라데이션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한데 안타까운 거는 요거! 접합선. 아유, 뚝배기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가동성 자체는 또 괜찮습니다. 잘 움직이고요. 목관절도 요 위쪽이랑 아래쪽 만들어졌는데 이 굉장히 자유롭네요. 꽤 괜찮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팔 한번 볼게요. 팔 어깨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좋고요. 어우, 빡빡해. 네, 아주 빡빡하다가 막 그냥 빠져버리네. 네. 아니, 가동성 일정도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아, 잠깐만. 여기 어깨 쪽이 관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뭐 가동성이 꽤나 괜찮네요. 자, 팔꿈치도 잘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입니다. 이야, 요 조그만한 팔목도 가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런 털 모양들 약간 좀 어설프긴 한데 코스튬의 어떤 표현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디테일도 그렇고 도색도 그렇고요. 흉부 쪽 관절과 하복부 쪽 관절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많이 굽힐 수 있습니다. 자, 고관절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도 잘 움직입니다. 아유, 가동성이 생각보다 꽤 좋네요. 무릎 쪽 관절도 이렇게 꽤 좁히죠? 이중 관절만큼 좁히는 것 같아요. 와, 이 조그만한 발 앞에 또 이렇게 좁히게 되어 있어. 여기 잘 돌아가고 발목도 이렇게 각도를 틀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꼬리도 볼 조인트라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 자, 등짐, 백팩. 여기 또 메탈릭 도색이라서 특징을 줬고요. 잘 조형되어 있고 도색되어 있습니다. 한번 헤드도 갈아 끼고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뭐 요런 포징이 가능하네요. 아무런 표정 없는 헤드인데요. 네, 그 헤드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을 수 있는 요 정도 가동성이 나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헤드 바깥 끼고 총 한번 들어볼게요. 로켓 라쿤에게 총을 지어줬습니다. 와, 이거 총 들게 하는 거 정말 어렵네요. 정말 더럽게 어렵네요. 총 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네, 요 포징 잡는 거는 요거 하나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포징 잡다가는 제가 아주 암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총 잡고 포징 잡는 게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자립이 된다는 거죠. 야, 요게 자립이 됩니다. 이게 따로 또 스탠드가 들어있긴 한데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스탠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균형이 잘 잡히고 조형도 좋고 도색도 좋고 아주 멋진 로켓 라쿤입니다. 이어지는 제품은 토르입니다. 토르. 토르도 혼의 판정이죠. 아주 뭐 한정질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무튼 얘도 빨리 끝내볼게요. 얘는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크진 않아요. 네, 이렇게 안에 토르가 보이고요. 크리스 엠스워스의 얼굴 나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간단하게 토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예, 토르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토르 들어있고요. 망토가 천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게 스톤 브레이커 있고요. 손이 껴있는 손까지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입니다. 토르. 이야, 잘 나왔죠? 에어올 때 토르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뭐 반다이가 마음 먹고 나 이거 정말 잘 팔아볼 거야 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 그 정도의 토르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라스틱 망토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천 망토예요. 그래서 철사로 이제 커스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요거 리뷰 찍고 저는 철사를 끼워줄 건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프린팅 이렇게 쓰는 거죠. 헤드 잘 나왔습니다. 상처들 그리고 눈동자 파란 거 너무 잘 나왔죠. 수염도 꽤나 입체적으로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뭐 조형 같은 건 끝내줍니다. 뭐 그냥 크리스 햄스워스예요. 네, 6인치가 이 정도 퀄리티 나온다는 거 매우 기쁜 일이죠. 머리 색깔도 어줍지 않게 칠한 게 아니라 머릿결도 잘 살려주고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이마에 살짝 주름 같은 거 잡힌 느낌도 살려줬어요. 다만 안타까운 건 한쪽이 의 아니라서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버렸어요. 하지만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목 색깔이 다른 것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유 뭐 얼굴이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갑주의 느낌들, 여기 유광, 무광인 거 살려줬고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디테일한 몰드들, 그리고 팔의 질감. 이게 기가 막히죠? 아,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팔 가동성도 문제없고요. 목 가동성도 문제없고 여기 안쪽에 또 연장되는 관절 만들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손에는 별로 명함이 없네. 너무 깔끔하고 곱다. 고관절 연장됩니다. 안에 이중이라서 잘 돌아가고요. 무릎도 잘 굽혀. 포인트 잘 살려줬고요. 뭐 부츠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앞에도 접히죠. 뒷모습도 역시 문제없이 몰드와 도색과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망토도 나쁘지 않아요. 검은색, 흰색 이렇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쪽에 보면은 분리가 돼요. 분리가 이렇게. 그래서 커스텀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절개되어 있고 흉부와 하복부 쪽에 다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징을 짓는데도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된다는 거. 자, 포즈 한번 지어볼게요. 포징 짓기 전에 우리 스톤 브레이크 한번 봐야겠죠? 아, 도색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몰드도 그렇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루트의 손. 조형은 괜찮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약간 반광 같은 느낌이라 차라리 무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마감을 제가 무광으로 다시 해주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도색만 되어 있지 명암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럼 나중에 좀 디테일을 손봐줘야 되겠습니다. 스톤 브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톤 브레이크 딱 들고 있는 우리 토르의 모습이죠. 아우, 아주 멋지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사실 토르가 약간 작게 나왔어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하지만 이게 단독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데 같이 세워놓으면 작기 때문에 뭔가 포징을 지어서 띄우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지 폭발. 아, 너무 멋있네요.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스톤 브레이커를 들고 있는 토르 이렇게 한번 포징을 해봤는데요. 아, 역시 멋집니다. 네, 크기는 좀 작긴 하지만 망토가 또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고 스톤 브레이커도 잘 나왔고 포징도 잘 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녀석입니다. 역시 멋집니다.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네, 토르 브링 미 타노스, 타노스 데려와 포즈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망토에 빨리 여기 와이어를 좀 달아주고 싶은데 리뷰 중이라서 참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굉장히 멋지게 포징도 잡히고 얼굴 덕분에 확실히 토르가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즈 아주 좋습니다.